숨 쉬는 게 적응이 되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올릴 때 힘들죠, 지금? 네. 어떻게 해요? 이거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발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여기까지만 해! 라는 발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에 되게 악센트를 주려고 해요. 여기까! 까! 이렇게! 여기까! 되게 악센트를 주려고 하는데 꺼로 할까요? No! 우리가 악센트를 줘야 되는 데는 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만 그렇지! 그렇지! 이런 느낌? 까에다가 우리가 주려고 하면 까에서 호흡이 다 빠져요. 근데 우리는 지로 한번 해볼 거예요. 왜냐면 까 한번 해보세요.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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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지죠, 소리가 되게. 근데 지 해볼게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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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죠? 네. 그리고 혓바닥 위치가 어떻게 되세요? 지! 밑에! 위로 올라가 있지 않아요? 네, 혓바닥 네. 위에가? 지만 해! 그렇지! 아, 자,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만 해에서도 네. 지만 해!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못 본 척 좀 해야겠어랑 똑같은 거예요. 못 본 척 좀 해야겠어로 했잖아요. 네. 이런 에 발음 해보세요. 에, 에 혓바닥 위에 올리고 에. 에에서 에 이게 아니라 에 여기 힘 너무 많이 들어가. 우리 노래할 때 여기 근육 안 쓰거든요. 네. 힘 풀고 편안하게 에 여기 힘 주고 에 괜찮죠? 오. 그러면 우리는 에 발음을 많이 그 노래할 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이승기 선생님 금지된 사랑 아시죠? 네. 이승기 선생님 금지된 사랑 부를 때 우리 락 하시는 분들 보면은 노래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발음을 되게 많이 흘려요. 나 끝까지로 안 해요. 나 끝까지 아끼며 사랑할 때 끝까지 그렇죠. 왜 제로 하겠어요? 이제 제로 하겠어. 모이니까. 그쵸? 들어볼게요. 나 끝. 세상도 양보한 널 나 끝까지 그죠? 나 끝까지 이렇게 불러요. 왜냐면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으면 들려요. 근데 안 생각하면 안 들려. 그리고 여기서도 나 세상도 양보한 널 이렇게 안 해요. 세상도 양보한 널 발음을 이어가요. 왜냐면 한은 한 호흡이 빠지니까 세상도 양보한 널 이렇게 불러요. 왜냐? 안으로 해서 물어야 되니까 사랑해, 세상도 양보한 널 그죠? 와 그쵸? 양보한 널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대로 전부 다 부르면 호흡이 많이 새요. 불필요한 호흡도 우리는 아껴야 되고 노래할 때 이런 걸 되게 분석을 많이 해야 되죠. 여기 까 말고 여기까지만 해. 아, 힘 줘야 되는 거 없어요? 힘 줘야죠. 지에서 까는 그냥 넘어간다라고 생각해요. 아... 오케이? 까에서 찍는 거 아니에요. 네. 까는 넘어가는 거예요. 나를 우려낸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해. 기다리면은 안 돼. 잘 들어 그 여기가 안 되는 이유는 뭐겠어? 호흡도 있고 또 두 번째 네가 뭐 네가 괴롭든 말든 꺼에서부터 또 그러니까 노래에는 버려야 되는 발음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가 버렸든 말든 꺼냈던 전화도 난 낮에서 우리는 올려줘야지 꺼에서부터 노래가 완전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 아 오케이 아 진짜 깨달았다 씨. 아이 또 깨달았다 진짜. 자 시작하기 전에 이거 잡고 갈게요. 꺼냈던 전화도 아픈 네가 귀찮았던 밤도 하다못해 지금 내 말투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노래할 때 손 없는데? 여기 있죠 여기 이 뒤에 힘 풀어야 돼요. 숨 제대로 쉬어야 돼요. 해려 좀 이어는 거
던져주려 했던 너의 계기였고 이겨버려 했. 자, 지금 좀만 쉽시다.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졌어요. 너무 급해졌어, 마음이. 마음이 지금 너무 급해졌기 때문에 살짝 쉬어야 돼. 근데 이게 팀장님한테 노래 되게 잘 어울려요. 음역대 안 맞다 하는데 안 맞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너무 어렵게 부르는 거야. 이게 노래할 때도 사실 리버나 다른 노래도 이게 되게 높은 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린 높게끔 들리게끔 불러. 2개월 구독이. 그래서 내가 어렵게 부르냐 아니면 쉽게 부르냐 이거야. 왜냐면 리버 같은 노래 부를 때 완전 이런 노래인데 우리가 존나 쉽게 부르면 사람들이 볼 때 와 이게 없단 말이야. 아, 없죠. 그래서 우리도 막 이렇게 더 어려워 보이게끔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음이 안 맞는 음이 아니에요. 되게 잘 맞아요. 근데 너무 어렵게 부르려고 하는 거야. 그냥 좀 쉽게 부를 수 있어요. 약간 이승기 선생님이 나 끝까지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꼼수들만 살짝살짝살짝씩 추가하면 아, 쉽게 가볍게 가볍게 쉽게? 저 다시 한번 해볼게. 지금 눈에 의욕이 아주 가득해. 목 나가. 난 여전히 너를 배려해줄 자신이 없는 걸 사랑하지 않아서 미안해 참 많이 고마웠어 미련 가는 일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 내 번져주려 됐는데 지금 왜 안 되잖아.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안 되는 이유를 본인 스스로 계속 생각하려고 진짜... 해야지. 만약에 노래할 때 아 나 왜 자꾸 예전으로 돌아오는 것 같지? 개빡친다. 아 존나 짜증난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지금은 이 노래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서 미안해 이렇게 부르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까 여기 했을 때처럼 사랑하지 않아서 미안해 참 많이 고마웠어 미련 갖는 일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 그냥 이렇게 한번 불러봐요. 아 오케이. 감정을 넣으려고 하지 말고 알았어 최대한 내가 표정이 변하지 않고 여기 근육을 많이 안 쓰는 상황에서 그냥 이런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편안하게 한번 불러보세요. 높일까요? 피치 좀만 높일까요? 믿어보려 해 음 있잖아요. 여기로 허밍 한번 해볼게요. 뒤로 입천장 아예 막아볼게요. 배에 힘주고 약간 이거야. 믿어보려 했었던 순간도 거기 음으로 흥 해볼게요. 믿어보려 거기로 그러니까 했을 때 음이 엄청 가깝거든요 지금. 되게 가볍죠? 여기 피치를 계속 유지를 해서 부르는 거예요. 해봐요. 여기가 미친듯이 울린단 말이야. 이제
잊어버려 있었던 순간도 그렇지. 너를 필요 없어 했던 밤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 그렇지. 그럼 아까 그게 안 됐던 이유는 처음에서 너무 소리가 무겁게 시작했어요. 잊어버려 있었던 순간도 지금도 무거워요. 잊어버려 있었던 그렇지. 순간도 그렇지. 너를 필요 없어 했던 밤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 그렇지. 자, 우리 이 처음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계속 흥이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리를 제일 가볍게 내는 방법이거든요. 흥. 이게 아이유님 노래 부를 때도 허비데 이렇게 부르는 거랑 허비데 흘러가는 너의 지하 singing to the end 이건 다르잖아. 소리 위치 자체가 가볍게 있으면 있을수록 고음 올라갈 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 난 여기 무조건 크게 불러야 돼 크게 불러야 돼 라는 생각보다는 가볍게 불러야 되라는 생각을 지금 먼저 해야 돼요. 가볍게. 잊어버려 했었던 존나 편하죠? 순간도 그쵸? 존나 편하죠? 인정? 뭐야? 인정?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했어. 아까 잊어버려 했었던 순간도 지금도 살짝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려가는 거. 잊어버려 했었던 순간도 오케이. 자, 다시 해볼게요. 더 높게. 잊어버려 있었던 순간도 그렇지. 너를 필요 없어 했던 밤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 너 모르지 내 맘이 어떤지 계속 사랑해보려 애를 썼어. 맞아? 지금 되게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게 왜 본인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노래는 좀 더 막 와 이렇게 불러야 되는 노래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불러야 호소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너무 가볍고 너무 간단하게 부르는 것 같으니까 맞는지 아닌지 긴가민가 한 거야. 그쵸? 오케이. 오케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와 근데 진짜 목소리 톤이 그래 있어. 잘하고 있다니까? 그냥 이것만 생각해. 처음에 할 때 좀 높은 음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조금 높은 음으로 흥 아니면 잉잉잉 그 위치로 그 위치를 유지하면서 사랑하지 않아 호흡할 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 매번 져주려 매번에서 내려가요. 이해했어요? 어.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 매번 져주려 했던 너게 이게 아니라 매번 매에서 내려가 매 이해했어요? 깨달았어요? 매번 어? 어? 매번 쳐주려 해. 그렇지. 소리 위치가 계속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뛰어는 걸 사랑하지 않아서 미안해 참 많이 고마웠어 미련 가는 일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 매번 쳐주려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놀리려고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객관화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네? 객관화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내 소리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야 나 이거 되겠다 싶으면 계속 진행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처음으로 하고 이러는 건데 이거를 자꾸 올려놨어 올렸어 나 이제 진짜 깨달았어 매번 이렇게 노래를 한다 깨달았어 나 지금 이렇게 노래하면 될 것 같아 매번 왜 그러는 거야? 중간에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면 계속 위치를 다시 잡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객관화가 돼요, 내 소리가. 이해했어요? 계속 이미 틀렸다 이러면서 계속 그냥 부르려고 하지 말고 멈추고 소리 다시 잡고 해야 돼. 오케이? 네. 맞아. 소리 가고 시작하라고. 사랑하지 않아. 매번 찾으려 했던 너의 계기였고 안 된다. 아주 매번에서 네. 모든 걸 내려놓으시네요. 네. 나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직 객관화 덜 된 거죠. 네. 매번. 자. 한더 해봐. 매번 이렇게. 그렇지. 매번.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 매번 이렇게 이거 매번 노 매번 알아나 매번 요거 아하 이거야 매번 저주려 했던 너의 계기였고 잊어버려 했었던 순간도 너를 필요 없어 했던 밤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 본인이 몰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아 진짜. 참 많이 고마웠어 미련 가느니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 매번 쳐주려 했던 너의 계기였고 잊어버려 했어 아 너무 웃긴 게 위에 보려고 하니까 저 천장 뭐 보고 하는지 모르겠어. 어디 보고 노래하시는 거예요? 뭐야? 잊어버려 애썼더니 안 되잖아요. 에 잊어버려 애썼던 순간도 이 잊어버려 애썼던 이거 맞아? 약간 과장을 하자면 잊어버려 애썼던 이렇게 맞아 이런 느낌이에요. 과장을 아주 과장하자면 완전 일어나세요. 잊어버려 했었던 순간도 괜찮았다. 잊어버려 했었던 그렇지! 잊어버려 했었던 그렇지! 순간도 이게 지금은 뭐가 저 지금 뭘 잘하고 있냐면요 잊어버려 해 이게 아니라 잊어버려 했었던 순간도 잊어버려 잊어버려라는 이 파트를 되게 버렸잖아요. 잊어버려를 거의 없는 파트 취급을 했잖아. 그렇게 하면 돼. 잊어버려해가 아니라 잊어버려해서 이렇게. 잊어버려했었던 순간도 넌 밤도 사랑하지 않이 아니라 사랑하지 이렇게 잊어버려 했었던 방금 위치보다 살짝 위로 와 이거보다 높이 올려 자 봐봐 이랑 어? 이랑 같은 이 발음인데 이랑 약간 히로 해봐요 잊어버려 했었던 순간도 잊어버려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소리 위치가 그냥 존나 아래에 있는 거라니까. 방금 이거 찍고 갔네. 잊어버려 또 이랬네.
잊어버려 그 약하게 잊어버려 잊어버려 했었던 순간. 맞아. 아니, 호흡이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야. 어! 잊어버려 했었던 순간도 소리 위치가 너를 그냥 필요 여기 있어야 돼. 했던 밤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다. 와, 씨, 정신이 어디 가는 거야? 정신이 어디 가는 거야? 제가 아까 말했던 너무 노래가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는 약하게 불러보라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아, 진짜 이거 해볼게.